박근혜 대통령이 새해 들어 처음 주재한 오늘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는 지난주에 임명된 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은 물론이고 이명재 민정특보도 참석했습니다. 특히 이명재 특보라는 인물이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검사로서는 후배들에게 존경을 많이 받았다는 검찰총장 출신입니다. 이렇게 해서 김기춘 비서실장과 이명재 특보 두 명의 전직 검찰총장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하게 됐습니다. 이명재 특보는 어떤 사람이고 또 우병우 민정수석은 누군지 강신혜 PD가 보도합니다. 초유의 항명파동을 일으키고 청와대를 떠난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빈자리로 승진한 우병우 신임 민정수석 비서관. 우병우 민정수석은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때 이인규 당시 대검 중수부장이 이끌던 수사팀에서 주임검사를 맡아 노전 대통령을 직접 수사한 인물입니다. 2013년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하자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지난해 5월 민정비서관으로 청와대에 입성했고 8개월여 만에 수석비서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우수석은 423억 원에 달하는 예금, 부동산, 채권 등을 보유하고 있어 정부 고위공직자 중 가장 부자로 꼽힙니다. 이명재 신임 민정특보는 김대중 정부 때 검찰총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김기춘 실장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는 이명재 특보는 김 실장이 검찰총장이던 1988년 대검찰청 중수부 상과장으로 근무하며 오공비리를 수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명재 민정수석이 청와대에 입성함에 따라 청와대에는 검찰총장 출신 인사가 두 명이 됐습니다.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을 지낸 김기춘 실장이 검찰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또한 명의 검찰총장 출신이 특보란 이름으로 기용됨으로써 청와대의 검찰 장악력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진태 현 검찰총장은 김기춘 실장이 법무부 장관일 때 법무부 소속 평검사였고, 이명재 특보가 검찰총장일 때는 대검 중앙수사부 2과장이었습니다. 김진태 현 검찰총장은 사법연수원 13기수 선배인 이명재 민정특보를 가장 존경하는 선배라 밝힌 바 있습니다. 검사 출신인 금태섭 변호사는 이명재 민정특보에 대해 당대 최고의 검사라고 평가하면서도 걱정된다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금 변호사는 검사로서 최고였지만 청와대 특보에게 요구되는 일은 전혀 다르다며 특보가 해야 하는 임무 자체도 불명확할 뿐더러 어지러울 대로 어지러운 지금 청와대 사정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